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예, 두 개의 초대 주제로 여러분과 잠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의인화된 지혜는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여인 지혜라고 부를까요? 뭐가 좋아요? 지혜 여인이 좋다는 분. 오, 많아. 게임 끝났어요. 여인 지혜가 좋다는 분. 예, 서구적인 영향을 받은 분이죠. 도치를 지켜서 여인 지혜 뭔가 조금 있어버리고 지혜 여인은 역시 한국적인 예, 지혜 여인. 지혜 여인으로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예, 13절 이하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매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주석에서는 계집 우매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 계집이라는 표현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높인 귀부인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기에는 뉘앙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매 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을 벌입니다. 무슨 배틀이냐면 자기 편으로 사람 끌어다니기. 근데 이것은 이 지혜 문학인 이 잠언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두고 그렇게 양 진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양 진영으로 나뉜 것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대립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귐도 있지만 영원한 대립도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대립,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요, 심심해서 하나님이 뭐하지? 하다가 지구나 한번 만들어볼까? 그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 대적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로서 만든 즉 어둠이 밀려오니까 빛이 확 하고 비추면서 어둠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어떤 근본적인 대립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실 때도 이 혼돈의 물이 막 혼돈스럽게 있을 때에 이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나누는 거죠. 용도를 나누고 질서를 나누고 그리고 흑암,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살게 되어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만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근본적인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요,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질식시키고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호흡이 없는 것들아, 호흡을 멈출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멈춰보면 잠잠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없는 것들로부터 대립이 되는 거죠. 호흡이 없는 것들로부터 호흡이 있는 생명체로 기식하는 존재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 개의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성품 인자, 그 은혜와 공의, 이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나뉘죠. 그냥 아이가 배가 고파서 보채는 거야, 아니면은 잠이 와서 투정 부리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몸이 아프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불평을 하는 것일 뿐이야. 저를 보세요. 네. 피곤해도 저를 보시고요. 네. 설교 때는 설교자를 봐야 은혜가 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세상이 그래서 그냥 조시가 안 좋아서 잠깐 그러는 걸 거라고, 저분이 요즘 사업이 안 되고 또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적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진실을. 예.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대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로부터 표면적으로 왔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대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초대 화면 아주 잘 구별해놨어요. 아까 김재 집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 찬양은 버전도 많아요. 내가 아는 찬양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산을 향하여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야. 예, 내가 산을 향하여 그게 아닌 줄은 알고 있었어요. 예, 특성하기에는 그건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또 다른 버전이야. 근데 배경화면으로 눈 덮인 산을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을 해놨잖아요. 내가 그거 가만히 보니까 야 정말 도움이 없겠다 저기는.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야 정말 저기 올라가면 도움이 없겠다. 천지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초대가 있는데 이 잠언 9장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그 근본적인 대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밌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재밌다면, 예,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각각 길거리에 직접 나와서 자기 편에다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 여인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잠언을 계속 묵상을 해왔다면 지혜 여인의 프로필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 소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매 여인도 역시 간헐적으로, 예, 대조적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장에서는, 10장부터는 이제 개별 잠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들에게, 예,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그 빛과 같은 지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가족의 이별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려던 계획들이 무너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삶을 떠날 수 없다. 거기서 시작한 이 명제가 9장에 와서는 이제 최종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유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왕을 뽑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최종 유세전을 길거리에서 벌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먼저 지혜 여인은 이를 위해서 중요한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그게 뭐냐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로 성경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을 지었지만 독일에서 이 건축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독일의 건축학 교수가 건축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하고 마지막 멘트가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집을 짓지 말아라. 그만큼 독일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따른 모든 그 이 규칙과 이 법규들을 지키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집 짓지 말아라. 뭐 반절은 조크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혜롭게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 한국에 또 아파트 신축이 또 좀 무너졌다면서요? 예. 그 큰 크레인이 해가지고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뭐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이 토목 기술에 굉장히 자신을 했잖아요. 예. 롯데 호텔도 높은 것도 짓고 누구는 또 거기를 또 맨손으로 또 올라간다는.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건물들을 중동에도 그렇고 많이 지었죠. 우리가 이제 토목의 기술에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사고나 어려운 일들이 나는 걸 보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종합예술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 여인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전달해서 성막을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또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1절을 같이 읽으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뭐를 다듬고요? 일곱 기둥을 다듬고 예. 일곱 기둥은 꼭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뭐 교회에서 힘 꽤나 쓰는 사람, 말 꽤나 하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비아냥 섞인 잘못된 와전이고요. 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래. 예? 정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어질 수 있도록 예, 받치고 있는 굉장히 희생적인 존재이죠. 예, 희생적이면서도 명예스럽고 영광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계한 그 독일 설계사도 이 정문 앞에 저희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하얀 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냉동창고가 다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설계사는 뭐를 했냐면 이 기둥을 앞에다가 이렇게 쭉 세우자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 신전 같아 보일 수가 있기도 하고 대가로 건축 비용은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원의 장식 그냥 단순하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은 자기네 집을 일곱 기둥을 짓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곱 기둥으로 지은 집을 손수 지었습니다. 손수 지었습니다. 건축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인데 그러나 지혜 여인은 건축도 잘합니다. 완전한 건축자이죠. 그런데 우매 여인은 저 뒤에 나오지만 예, 아주 소란스럽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소일하면서 떠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예. 그러니까 아이가 막 화가 나서 대들 때 엄마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화가 나서 하는 얘기고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많은 것을 떠들고 소일거리도 없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성읍 높은 곳에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여인과 우매 여인의 대조가 처음 그 포지션부터 벌써 1대 0이죠. 예. 그런데 여인 지혜 여인은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예. 자기가 기른 짐승을 또 잡는데요. 예. 도살도 합니다. 제 여인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잡아서 예. 이제 잔치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손수 빚은 포도주로 예,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 꿀도 타고 예, 좋은 것도 타고 해서 칵테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잔치용 음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녀들, 하녀들을 성읍 저 성벽 꼭대기로 보내서 잔치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긴 높은 지역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장을 향해서 부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잔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여인은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길 제대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으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그런 것입니다. 16절에 이 우매 여인도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기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둘 다 부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완전한 자에게는 지혜가 할 일이 많지 않죠. 네, 그래서 부족한 사람, 또 갈급한 사람, 뭔가 자신이 어리석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초대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초대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해서 아무나 데려와서 보니까 전부 다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올까 하다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온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왜 부족하고 모자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중에 문벌이 좋고 지혜가 좋은 사람이 많지 않더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천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 천재는 세상에 쐬버렸습니다. 예. 로마 제국에 가면
바울보다 말 잘하고 권세 있고 그 다음에 천재성 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비유했고 그가 지혜로운 점이 있었다면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활주로를 놓아주고 그들이 이정표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여인도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우매한 여인도 역시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꼬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이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일곱 기둥 있는 좋은 집에서 먹도록 다 준비해놓고 초대를 하는데 이 우매 여인은 훔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그것을 먹자고 말합니다. 지혜 여인은 그래서 자신의 그 초대받은 손님들,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교훈해요? 이제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서 생명을 얻자고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초대의 권면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 여인은 몰래 먹고 훔쳐 먹자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그 우매 여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냐면 9장에서 마지막에 내레이터가 나옵니다. 아, 나레이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18절이 드디어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17절에 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하고 이 우매 여인은 초대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내레이터가 등장해서 이 우매 여인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수월 깊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며 죽음에 던져질 것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길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집들이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죠. 혹은 모델하우스 공개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를 그 집들이에 초대하셨습니다. 초대의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자격은 없지만 자격이 굳이 하나 있다면 좀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야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똑똑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 상식과 합리적인 것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카드 몇 장과 보험증서 몇 장이면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자라기 때문이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하고 일곱 기둥 있는 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음식과 준비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매한 여인은 훔친 물이 달고 훔친 떡이 맛있다고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 여인은 그 삶의 방식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초대받은 잔치는 즐겁잖아요. 부족한 마음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멤버십이 형성돼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멤버가 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의 초대받은 이에게는 끊임없는 자기가 뭔가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렵고 무거운 삶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제와 토픽은 뭐냐면 늘 고민이고 고뇌예요. 한마음교회의 금칙 언어가 뭔지 아세요? 고민이죠, 고민. 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빼자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예, 다른 데서 사역하다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금칙부호예요. 예. 금칙 단어. 금칙 부호는 뭐죠? 유유, 우우. 거기다가 또 칵테일 복합해가지고 유우우 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거 복사해서 찍어요. 그거 치는 사람 보면 제주도 좋아. 응? 그걸 막 온갖 부호를 계속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아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젊다고 소리 들어요. 그런 걸로 젊음의 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언제나 답이 분명히 있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즐겁고 푼수처럼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패턴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은 여러 사람이 가면서 닦여진 루트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길이 됐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길을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길을 가게 되니까 자기도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슨 길을 가죠? 지혜 여인의 길을 가죠. 초대를 받아가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 복음의 길입니다. 뭐 형극의 길,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길, 비아 돌로로사 뭐 그렇게 과장하지 마세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옳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돌아봅니다. 예, 우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죠. 예,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말은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직 열매가 덜 익었다는 말이죠. 덜 익었다는 말은 에이 쓸데없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문제인 거죠. 열매가 익는데 다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익을 것입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2년째 지금은 보니까 독일이 한 12만 명 매일 그래서 우와 했더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프랑스 36만 명 독일은 매우 적군. 이태리 24만 명. 야, 독일이 금메달. 아니죠. 맞는 숫자로 하면 프랑스가. 영국은 지금 뭐 다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걸리는 중 아닐까요? 하루에 4,50만 명씩 걸리면 열흘이면 4,500만 명. 예. 한 달이면 전 국민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거의 감기 수준이 되지 않나. 그 말은 제가 뭐 과소평가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걸리게 되는 이건 우리 교인들도 요즘 잠잠하면 코로나 걸렸다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되게 다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지금 누구에게 와서 제가 걸렸으니까 다 검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마비가 되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뭐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걸렸다 안 걸렸다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저는 일단 네,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2년 지나면서 예, 저희는 포도원 명가입니다. 양육 열심히 하고 또 디아스포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세운 목표들 보니까 거의 다 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은 다 붙잡았어요.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주산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줄만 철사줄만 잡아다니고 저는 뒤에서 허이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저도 결단합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자의 원칙이에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면 나도 자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길을 가면요 바울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면 저도 물질로 헌신해요. 여러분이 시간으로 헌신하면 저도 시간으로 헌신해요. 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음교회 니들이 헌신하면 내가 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는다. 혼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예? 장로님 아멘? 예. 그죠? 권사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너희들이 나에게 의리 있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안 있을 방법이 있니?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다가 깨어나고 고쳐 일어나서 생각해봐도 방향이 잘못되지가 않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의의 길, 복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여인은 성벽에 올라가서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여 어리석은 자여 다 오시라. 와서 일곱 기둥 이 집에서 혼합한 멋진 음료와 그리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배부르고 이 지혜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양육하고 또 새로운 재직들을 그 전보다 더 많이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세례자도 그렇게 세웠고요. 양육도 달리게 될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소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었어요. 큐티 사역을 나누면서 오늘도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열매가 있었다고 좋은 나눔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수많은 열매들이 제가 정말 다른 교회나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꼭 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흉년 없는 그런 포도원 명가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슈퍼맨이 되었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건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짓습니까? 감수하는 거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백몇십 층이에요? 하여튼 이따 치고 예, 백몇십 층이죠. 그거를 20세기 초반에 지었잖아요. 예, 1910, 아, 그랬다 치고 예, 그때는 안전망도 없이 지었대요. 안전망도 없이. 지금은 이렇게 안전망을 다 치고 짓잖아요. 근데 백 몇십 층 빌딩을 지으면서 안전망이 그때는 없었대요. 그냥 철근 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캐나다 쪽에 인디언 고공공포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 휴식시간에 그 짧은 철근 빔에서 100층이 넘는 데서 이렇게 누워서 잠도 자고요. 그리고 걸터 앉아서 빵 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 다 짓는데 떨어진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것도 사고로 떨어진 건 아니래요. 근데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3명이라도 희생자가 났다는 것은 집을 짓는데 위험이 없지 않다는 거죠. 위험이 없지 않다는 거죠.
안전망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낯선 땅, 디아스포라의 땅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늘 쳐다보고 침 뱉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고 자금이 모자라고 공기가 딸리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지 않아요. 그것은 감수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그건 중요하죠. 우리가 의의 여인을 따르느냐, 지혜 여인을 따르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이해관계와 욕구를 따르느냐. 100번을 생각해보고 버선을 이리 짚고 저리 뒤집어 봐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일을 확실히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장애가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예, 말기 암이어서 이제 임동을 앞둔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죠?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누추하고 부끄럽게 비겁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물론 기도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비참하고 초라하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끝없이 살 수는 없고요. 우리고 모두 다 반석 위에 집은 집 위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 배나 채우고 게으르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죽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뭐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왜 기도를 깎아내려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을 깎아내려요? 그러지 말고 주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안고 우리가 진실되고, 그럴수록 더 진실되고 그럴수록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가 공장입니까? 자꾸 찍어내는 얘기만 합니까? 옛날에도 저를 도와주는 정말 신실한 집사님도,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한 몇 주 설교하고 나니까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위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위로요? 나를 잡아서 위로의 날이 있나요? 아마 제가 너무 이렇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다. 좀 위로를 받는. 제 마음이 그러자 급 우울해졌어요. 들판을 좀 걷고. 방향이 잘못됐는가? 내가 소영웅주의에 빠져있나? 아니면 불쌍한 성도들을 몰아세우면서 뭐를 짜내고 있나? 스펀지 물 짜듯이. 내가 짜면 여러분은 짜질 겁니까?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 나는 싹꾼인가? 잘못된 리더인가? 허장성색만 있는 선동가인가? 머리꾼인가? 그런 막 정죄하는 마음이, 좌절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새벽 제단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저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을 뿐입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가짜 위로자들 대신에 바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훔친 떡이 맛있고 훔친 떡이 달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지혜의 여인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는 명철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즐겁고 행복한 여정입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예정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걸으려고 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멋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초대를 하는데 초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책망이라는 것은 비난하고 욕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훈계하고 바른 길을 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육의 의미를.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눠서 참된 것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교통표지판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이리 가세요. 왜 이리 가야 돼? 저리 가면 안 돼? 그런데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고 그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책망과 훈계입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그래서 의인의 길, 아인의 길을 구별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가지고도 벌써 정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구별을 해? 학교에서 내가 배우기를 선악이 개호사라. 선과 악이 별로 차이가 없다. 난 그렇게 배웠는데. 너도 나도 다 비슷한 죄인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구별을 하냐고. 구별을 하죠, 여러분. 플러그를 제대로 된 것을 꼽으려고 해도 여러분 바로 구별을 해야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태리에서 통하는 것과 독일에서 통하는 게 표준이 다르잖아요. 바로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전자기기도 스위치만 눌러서 되는 게 있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저는 세탁기 매번 물어봐요. 매번 물어봐요. 플랙에 라이스트로 해야 돼?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늘 좀 배워서 하세요. 네, 아멘. 배워서 합니다. 근데 거만한 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배워서 하면 이런 걸 갖다 놓고 집어치워.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써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매번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말은 60도로 빠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60도로 빠요. 저건 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훈계와 책망을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가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과 훈계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주의 정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비난하고 몰아세우려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목표에 함께 가자. 우리의 길, 주님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목적이 있는 거야. 뭔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목회자가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탐하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분열되겠죠. 신뢰가 사라지겠죠. 원수 마귀는 다른 거 없어요. 한마음교회 쪼개지는 게 유럽 땅의 원수 마귀들의
아마 지금 소원 중에 한 10가지 중에 하나 들어갈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액티브하게 깨어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바로 결단하고 행하려는 사람들. 너희들 물질적이구나. 디아스포라 300교회, 뭐 청소년 아카데미, 결국은 돈 걷자고 하는 짓이지.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여러분 그런 거겠죠. 네. 아니면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뭐를 하려는 거야. 우리들의 방향을 의심하고 그리고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소리와 참소하는 소리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 교우들은 스스로 복음 안에서 지혜의 판단력이 생겨서 스스로 서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흐트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의 길에 대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터들이 킹덤 컴퍼니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그 신발 가게 다이시만 루르 노르타는 데스팔렌의 탄광지대에서 다이시만 할아버지 초대 그분이 구두빵을 하면서 구두 수선공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 탄광지대에 있는 광부들에게 가장 구두를 수선해 주다가 가장 값싼 돈으로 가장 튼튼한 구두를 지어줄 수 없을까? 왜? 그 공장이나 이런 데는 구두가 이렇게 단단해야 돼요. 그죠? 물건이 떨어지면. 요즘은 이제 그런 구두들이 따로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구두를 값싸게 짓는, 그러면서 말씀과 실천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모임을 만들고 다이시만 할아버지가 그 일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일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4대까지 와서 다이시만 40억 컬레 신발을 만들어내는 거죠. 40개국에 단일 회사로 가장 큰 신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오너 패밀리들이 그 이윤을 다시 다 회사에다 재투자하기 때문에 은행 빚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모토는 뭐예요? 한 컬레 값으로 두 컬레를 사자. 제가 겨울 신발이 털 신발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오래돼서 떨어져서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사하면서 없어졌는데 벌써 몇 년째.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 좀 추울려나 보니까 춥지도 않아 사실. 근데 그래서 그 털 신발 하나 사려고 MTZ를 갔어요. 가서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신발을 보니까 289유로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네, 발목 열람 포기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다이시만으로 갔죠. 다이시만으로 갔더니 뭐 그 정도 때깔은 나지 않지만 튼튼하고 괜찮은 신발이 얼마였게요? 얼마였죠? 39유로. 네, 39유로. 그래서 제 것도 사고 이충만 목사님 것도 하나 사버렸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80유로로 두 컬레를 샀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눈이 와가지고, 예, 정호 목사님은 그 신발을 신고 눈을 치웠어. 다른 분들도 사줄 걸 그랬죠? 예, 눈에 띄어서 그냥. 예. 다이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 컴퍼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느냐? 잘 되죠,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4대째를 내려오면서 그 창업자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면서 지금 세계 20개국 이상에다가 엄청난 그 복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는요. 그리고 회사 사원 복지도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뭐 유럽은 시장이 작아서 큰 부자가 안 나온다, 사람들이 그렇게 푸념해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들 거 다 투자하고 그러면서 수십 개국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감당하고요. 그 자녀들은 명예로워요. 다윗이 많은 탄광촌의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저희가 킹덤 컴퍼니를 얘기할 때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혜의 길로 선포하고 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거만한 사람이네요, 그냥. 예. 거만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를 수치를 주고 능욕한다고 그랬어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난하는 이들과 우리가 논쟁을 벌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빛이 날 겁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흉년들지 않는 명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어려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요. 어려움이 장애처럼 있다면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